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지역의 명사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테이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장섭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장섭 의원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도 정무부지사도 하셨고,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하셨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통부대표를 맡고 계시죠. 청주 서원의 국회의원 하고 계시고요. 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립민복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립민복상. 3년 연속도 대단하신데요. 이거 어떤 상입니까? 예, 뭐, 우리 NGO 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국정감사도 좀 모니터링하고 네. 평상시에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아마도 해당하는 점수에 도달한 의원들에게 주는 상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좀 쑥스럽지만 시상식을 가봤어요. 예, 했더니 뭐전 박병석 의장님도 계시고 여러 상임위원장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큰 상인데 제가 운 좋게 선택되어졌다라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니까 상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 그 모충동 그 서운대 뒷후문 그쪽 일대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큰 역할을 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그 사업 개요도 좀 소개해 주시고 선정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중동 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사실상 1호 공약처럼 세웠었습니다. 이제 제 추억 속에는 서원대를 중심, 예전엔 청주 그렇죠. 사범대학교였는데 중심으로 해서 대학촌이 이렇게 형성돼서 저도 대학 시절에 거기를 놀러 가보고 이러던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보니까 뭐 거의 다 옛날에 화려했던 상권 대학촌의 모습들은 없어져 있고 뭐 일반적인 원도심의 쇠락해가는 과정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든 여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국민의당 차에 이제 정부가 당시에 전국에 좀 원도심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정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저거구나. 저거를 가지고 이쪽 고춘동 서원대 쪽의 대학촌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도를 한 것이죠. 사실상 3수 만에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충북 내지는 청주에서도 또 여러 군데가 경쟁을 한 적도 있었고 또좀그 마땅치 않은 게 이제 고충동 지역은 또 시유지가 그렇게 없어서 시유지가 또 일정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난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했는데 사실상은 잘 됐습니다. 그동안은 도시재생 사업을 아주 적은 규모로, 이제 작은 예산으로 여러 군데를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좀, 대상 지역은 줄이고, 예산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총 이제 국비 180억 포함해서 411억 규모로, 하는 사업이어서, 3수만에 성공했지만 잘 됐다. 예, 그래서, 뭐, 서원대가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창업 파크, 청년 창업 파크도 좀 조성을 하고, 좀 가벼운 사업들, 청년들이 할수 있는 뭐 뷰티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말하자면, 인큐베이팅 할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갖추고요. 또, 얼마 전에, 청주 SK 하이닉스하고 서원대하고 또 협약을 맺었죠. 그쪽에 청년 창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SK 하이닉스가 지원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411억
꼭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네. 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소원될 때가 잘 그 활성화돼서 다른 지역에까지 효과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저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주교도소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저기 누구죠? 한동훈 장관도 와서 뭐 그런 거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네, 청주교도소는 뭐 제가 꾸준히 지난 3년간 그 정부랑도 협의하고 실제로 이제 충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저 이장석 국회의원실 이 3자가 모여서 정식 용역은 아니어도 네. 간이 용역을 하고 이러면서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법무부 담당자들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대선 시기에 네. 여야 대통령 후보들 공약에 공이 집어넣었죠. 네, 네. 예, 예. 이제 충북도 협조를 받아서 공이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방선거 때도 여야 도지사 후보, 여야 청주시장 후보에게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공약화시킬 것을 또 주문을 해서 여야 누가 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했었고요. 지금 이제 청주시에서 네.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면 용역이 끝날 텐데 법무부랑도 대략적인 형식들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조금 뭐 깊은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도소를 신축해 주고 네. 기존 교도소 부지는 이제 법무부로부터 양여 받고 하는 이런 방식들로 개발을 하기로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이뤘어요. 해서 네. 청주시가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그러면 이제 뭐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전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신축 교도소의 규모도 확정이 되고 또 기존 지금 현 부지를 어떻게 네. 활용을 해서 할 수 저 이 신축 부지를 저 만들고 이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개괄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을 가지고 법무부랑 네. 이제 소위 MOU라는 것을 맺게 되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청주시가 주도적으로 교도소 이전 문제를 이제 그때부터는 풀어 나가면 되는 거여서 사실상 국회의원이 뭐 행정 업무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정도까지면은 제가 할 일은 어지간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법무부 정부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좀 역할을 이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 교도소 이전권도 차분하게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가 소식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소환 조사 받으셨고 또 오라고 해서 뭐 조언 또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이제 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뭐 말 그대로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이 저 제1야당의 당대표를 이렇게 뭐 열흘 간격으로 소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진 않다. 더군다나 뭐 그 지금 현 정부의 뭐 그 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요. 또 뭐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러저러한 그 수사 과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빼고 유독 야당 또 정적이었던 이런 야당 대표를 그 수사상 뭐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고 또 수사 기법상 다른 방식으로 풀어도 될 텐데 그 뭐 이게 좀 망신주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어떤 증거라든지 뭐 그 범죄였던 혐의에 대한 근거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 몇 사람들의 그 진술에만 의존해서 제1야당의 당대표를 이렇게 수시로 또 명절 전에 명절 밥상에 어떤 저 야당의 안 좋은 이미지를 퍼뜨리고자 하는 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정략적이고 순수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좀 저희들은 하고 있어서요. 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른 길로 갈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0.7%의 근소한 차이란 말입니다. 네. 이게 100% 이긴 어떤 권력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대한민국은 더군다나 여소야대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좀 더 협치라는 아주 정치의 아주 근본이 되겠죠. 이런 미덕을 발휘해야 될 때인데 이 야당을 제일 야당 중요한 어떤 정책 파트너를 이런 식으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고 이런 것이 대한민국 미래에는 과연 좋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대응을 좀 하고 하면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나갈 건지 또 뭐 이런 거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또 저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있고 녹화하는 현재까지도 외국에 체류 중인 것 같은데요. 지지율은 계속 그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여기서 대해서도 좀 충고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참 걱정스럽고 안타깝죠. 그 뭐 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걱정하고 그 안타깝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들의 삶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 일인지 거꾸로 돼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디에 서시면 뭔가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 UAE 가서 네. 그 이란과 이란을 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전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정말 네. 그 중요한 건데 좀 신중하셨어야 됐는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굉장히 좀 그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뭐 그 원유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경제 네. 관련해서 중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뭐 어느 외교에서 어느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없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국내에 이란 이제 국제 제재에 의해서 이란의 원유 대금이 유보되어 있는 돈도 뭐 거의 9조 가까이 되거든요. 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국제 관계 속에서 유보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란이 그 좀 감정이 상해서 내놓으라든지 이러면 굉장히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태가 있지요. 더군다나 그 작년에 이태원 사태 이제 참사 때 이란 국민들은 5명 희생당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감은 표명했지만 그냥 국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참고 있었다고 할까요 그러고 있던 찰나인데 이번에 이제 또 아, 네. 이런 실언이 나와서 어떻게 지금 이후에 상황이 전개될지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외교 행사를 가면 어떤 국익에 도움되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 많아서 외교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국내 정치도 이분이 이제 정치권 경험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편도 만족스러운 그런 답이 없는 곳이 정치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늘 국민들 불만도 있고 그러나 협상, 타협이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타협하고 협상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대화의 자리죠. 이제 이것들이 바로 이제 협치고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어서 2년 차
정권이 이제 되는 마당임에도 여지까지 여야 영수회담 한번 없이 야당 당 대표를 그냥 몰아붙이고 탄압만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치권에 있는 저 입장에서도 정말 혼란스럽고 이게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흘러가도 되는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 뭐 어떤 경제라든지 글로벌 경기 자체가 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해서 정말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또전 세계 어떤 미중 간의 어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답이 없는 이런 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경험 없는 이 아마추어 정권이 더군다나 이제 내부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잘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지금 좀 잠도 안 오고 예,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보기가 정말 민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법안 관련해서 우리 충북과도 관련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의원님도 같이 서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벌써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이고 그건 올해 말에 이게 되지 않으면 법안이 다싹 폐기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상 이제 이 법이 아니어도 네. 어떤 특정 법이 아주 급한 법 아니면은 예, 특정한 법이 발의됐을 때 통상 1년 이상 뭐 2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아주 보편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네. 뭐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가 뭐 빠르면 1년, 예, 뭐 정상적으로 뭐 2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 법은 자칫 폐기하게 되는 것들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 지금 직면에 있어요. 여야의 노력 여하를 떠나서 정상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법이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염원하는 법이고 또 나름 합리적 이유를 근거를 가지고 있지요. 이게 내륙이 가지고 있는 뭐 핸디캡들이 있을 테고 또는 내륙에서 우리 저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메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면 내륙 지방의 그 거대 담수 호수를 어떻게 좀 지역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수질 문제 내지는 상수도 보호 문제 해가지고 불이익만 주로 겪는 경우여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꼭 필요하다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가 손해 볼 수는 없다라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절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법률적으로만 이렇게 온통 다 매달려야 되나 하는 그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금 그 수변 구역이라든지 호수 자체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 일부를 좀 법률적 근거로 바꾸는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통해서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변화 여당 도지사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푸는 것들이 조금 먼저였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법적인 정비도 해나가고 또 정책의 변화도 주고 뭐 이렇게 풀어야 좀 성공할 수 있는 토대는 될 텐데 저도 뭐 지역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의 통과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뭐 활동도 해야겠습니다만은 이제 또 국회에 가보면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유일한 법일 텐데 국회에 가보면 그런 류의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강원도 특별법도 통과됐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이번에 이제 내륙지원특별법을 발의하고 나니까
전라도에서도 아, 우리도 뭐가 있는데 라고 또 하기도 하고 경상도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이래서 그 비슷한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들, 상징적인 법들이 이제 속속 올라올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충북도는 여야가 당론으로 이걸 채택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이신데 그러기도 또 쉽지 않은 예, 각 그 광역자치단체마다 그들만을 위한 특별법이 계속 마련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예 조금 앞날이 순탄치는 않겠다. 그러나 어쨌든 오랜만에 우리 도민들이 한뜻으로 뭉쳐서 추진하는 법인인 만큼 지역국회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아, 네. 내륙지원특별법 잘 되기를 기대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절차적이나 이런 게 좀 성숙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또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의원님 보고 불출마하시냐고 물어보는 거라서. 네, 출마합니다. 아, 네, 출마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출마한다고는 지금까지 당연히 출마하실 거고 같고 며칠 전에 김진모 국민의힘 서원구 당협위원장하고도 인터뷰했는데 그분도 이제 출마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만약 경선이나 이런 분 하실 만한 분이 없는 거죠, 현재로는? 글쎄요, 현재로는 뭐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뭐 어느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뭐 그 경쟁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경쟁 없이 발전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싶어서요. 내부든. 네. 예, 좋은 경쟁자가 나오는 것들이 정치 발전에도 그렇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김진모 위원장이 이제 좀 젊고요. 또 정치 신인으로서 최근에 보니까 그 시내 현수막을 많이 붙였더라고요. 근데 의원님 현수막은 붙였습니까? 예, 뭐 저도 붙였는데 우리 저 대표께서 어디서 붙였어요? 예. 예. 잘 안 뛰는구. 의원님은 더 붙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하여튼 그분이 패기 넘치게 해서 대본 인터뷰 때 이장석 위원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만나시겠지만 뭐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하실 필요는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뭐 만나 일부러 아니라도 만나지겠고요. 네. 네. 뭐 가능하면 만나서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또 꼭 뭐 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제 지역의 정치 지도자로서 위치를 했기 때문에 예, 지역 현안들이라든지 지역 돌아가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나누고 또 협조할 거 있으면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제가 뭐 작은 차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제 먼저 정치에 출발도 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네, 그 저기 소원구에 정치인들이 점점 더 젊어지고 패기 있게 된 것은 상당히 지역 국민 입장에서도 반길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얘기를 하면 내년 총선에 이제 벌써 저 유행렬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변재일 의원 이제 그만하시라고 저랑 인터뷰했는데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도종환 의원 KBS 여론조사 보니까 별로 그렇게 지지율이 안 좋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용태론, 뭐 세대 교체론 이런 게 불잖아요. 근데 내년 선거 앞두고는 어떤 화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1년 남았는데 네. 그 과거의 총선 1년 시기가 되면 이후 총선이 어떤 구도로 갈 것이다. 주요한 이슈는 무엇이고 시대 정신은 뭐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가능했는데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도 뭐 현장에 깊숙이 있습니다만은 좀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정치가 조금 그만큼 정상적이지 않다랄까요?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가장 좀 뭐 아쉬웠달까 이런 게 제가 막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그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제가 막내였다는 사실이 그래서 많이 좀 야 이거 충북 정치가 너무 노세다. 물론 이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원만하게 지역 현안도 풀고 정부랑 협상력도 갖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제 유권자들 내지는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변화하고 혁신적이고 좀 패기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맞고요. 조금 네. 어설퍼도 변화를 주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출마할 때는 하여튼 제가 막내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해서 네. 우리 청주시장님도 저보다 더 나이가 좀 밑에인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만 발전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뭐 선택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유권자께서 하시는 것이니만큼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이 뭐 용기를 가지고 뛰고 그래서 그것도 선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들하고 잘 접촉하고 예, 설득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비전도 제시하고 젊은 정치, 좀 힘 있는 정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더 필요하겠네요. 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그 당내 동료 의원 선배님들이라 대놓고는 말씀 못하시고.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뭐 유권자들께서 선택하셔야 될 네. 문제이고요. 예, 뭐 그분들의 경험 이런 부분들이 저 초선 때 초선 의원을 하면서 굉장히 뭐 크게 도움을 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 의미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원론적으로는 세상은 늘 변해야 되고 역사는 늘 변해야 발전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들은 뭐 예,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싶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이지만 의정활동 올해는 어떻게 주요 목표로 삼으셨고 또 지역구활동도 더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3년 전에 국회의원 처음 당선되고 이제 각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현장은 서울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국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그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 또 그 와중에 코로나도 껴있고 해서 네, 네. 집회나 모임이 많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지역의 유권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지도 못하고 이런 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 그 국회의 의정활동도 뭐 당연히 그 본분이니까 해야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예, 그래야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고 뭐 그런 것들이 모이면 이제 또 정책도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국회의원인 저를 보고 욕을 하시든지 원망을 하시든지 하소연을 하시든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 뭐 내일모레 그러니까 설날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쭉 주민들 만나보면 과거에는 뭐라 그럴까요? 평균 이하 우리 사회에서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평균 이하인 분들이 이제 주로 어려움을 많이 탔어요. 경기가 네. 안 좋고 이럴 때.
그런데 지금은 평균 이상 되시는 뭐 일반적인 직장인,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마저도 금리가 오르니까, 네. 예, 뭐, 저 주택 자금 뭐 이런 금리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 세계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잘 쉽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우리 또 경제 문제도 당장 지역사회에서 뭐 기업 활동들이 많이 주춤거리고 있고 이러니까 아, 굉장히 우리 서민 생활들이 어려워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국민들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 것들이 이런 때 정치인이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좀 자주 뵙고 원망하시면 원망하시는 대로 욕하시면 욕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올해의 계획이고요. 뭐 국회에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가 막 변해가고 있죠. 한동안 네. 우리가 굉장히 그 유리한 국면에서 이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첨단 신성장 산업들을 발굴해서 끌고 가고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했었는데 조금 최근 들어와서 이게 주춤거리고 또 이 정치와 외교 또 경제가 이렇게 다 하나로 믹서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막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한쪽에 쏠리면서 한쪽은 놓치는 이게 불균형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미중 간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좀 그 우리 경제의 이후 미래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에서 저희들이 좀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짚어줘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마침 소속해 있는 곳이 이제 또 산업 관련 중소기업 관련 상임이기 때문에 또 우리 통상 관련해서 정부 측과 또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도 하고 예, 대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위안이 되네요. 요새 누가 진짜 위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다 자기 주장, 네네. 자기가 다 피해자고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지역 국민에게도 많이 전달해 주시면 위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설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설 맞아서 덕담 지역 국민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고 있는데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뭔가 좀 죄송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제 각 동네를 이렇게 순회하다가 보면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예, 회원들이라든지, 뭐, 부녀의 회원님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위원님들이 그 때마다, 동지 때는 팥죽 끓여서 주변 그 어려운 분들하고 나눠 드시고, 요즘은 또 이제 떡국, 해서 나눠서들 그 어르신들한테도 드리고, 이런 훈훈한, 그런 우리 그 또 사회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서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활동해 나간다라는 사실들 그런 부분들을 위안 삼아서 올해도 어렵지만 행복한 한 해 되시기라고 여러분들께 기원 드리고 저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듬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따뜻한 새해 인사를 해주셔서 좀 훈훈한 그런 설 연휴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도 설 잘 보내시고요. 예,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